시작기도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여러 번 잡힐 뻔했어요. <laughs>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는 커녕 오히려 진리에 역행하고 그 진리를 파괴시키고 파괴하고 싶하는 욕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말살 시키려고 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본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뜻을 내비쳤을 때그 흐름이 그의 역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어렵죠, 그죠? 레지오에서 다들 술 먹는 거 좋아한데 한 아저씨가 저는 거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자매님들이 전부 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에 대한 동조자를 구하는데 한 자매가 나는 오늘부터 더 이상은 그런데 같이 하기 힘들다 라는 것을 은근히 뜻을 드러냈을 때 그때 비춰져 오는 그 반응들이 바로 예수님이 겪는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4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어,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진짜 나쁜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실행은 언제나 그들에게 매수된 사람들, 그런 일을 하도록 종용된 사람들이 일선에서 저지르는 것, 것들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한들, 어,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그릇됨을 실천하지 않은 이상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도 자기들이 가진 나름의 잣대가 있어서 전혀 엉뚱한 일을 함부로 저지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일이 가끔씩 벌어지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킨 위선들이 이제 그들이 아무 결과도 없이 돌아오자 왜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냐고 이제 역정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물론 말 안에도 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때로는 어떤 이야기만 오가는 상태에 처해 있더라도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일 때 여러분은 금방 영이 피로해짐을 느낍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말은 단순히 어떤 그말 표현이기보다는 당신의 삶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 상호작용이 곁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때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미 우리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얘야, 거짓말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이미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엄마가 늘 우리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떳떳한 모습을 보이고 정말 내가 마음 속으로 깊이 존경하는 엄마라면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오히려 깨닫고 엄마 앞에서 내 네,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헌데 <laughs> 자 이제 상상이 되죠. <laughs> 엄마부터가 아빠 몰래 뭘막 하고 숨겨놓고 뭐 누구 만나고 어? 다른 친구들 막이 세속적인 친구들하고는 고스도 막 치다가. 성당 친구들 오면 우리 기도할까? 이, 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그걸 이미 알고 엄마가 얘야 거짓말하지마 하면 애들 마음속에 벌써부터 반발심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죠.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떼구로. 근데 그게 못된 게 아니라 자녀들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의의 부르짖음인 겁니다. 너는 똑바로 안 하는데 와 나한테 그래 하라 하노?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은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 친절했고, 실제 온유했고, 실제 인내심이 있었고, 아이들이 왔을 때 얼마든지 받아주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말을 기뻐하면서 함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지금 그들 앞에 누구를 마주하고 있죠?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높다고, 명망이 높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분들이죠, 분들. 헌데, 이놈의 인간들이 성전 경비변들이 맨날 성전에서 경비서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 그들이 평소에는 얼마나 음탕하고 방탕하게 놀면서 성전에서 뭐 무슨 행사 있다 하면 갑자기 옷을 막 술이 막 달린 걸 입고 와가지고는 그놈한 척하는 그런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실컷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은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그분처럼 죽어도 말 못한다는 얘기기도 해요. 맞겠죠? 사실 수많은 운전기사들은 회장님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 금전 관계 때문에 이, 이 고용 관계 때문에 그리고 소문이 잘못 났을 때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나를 쫓아내고 난 뒤에 그 주변에 그 일대에 이 기사는 몹쓸 기사다라는 소문을 막 내고 험담을 할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겁나고 무서워서 그냥 참고 사는 것뿐이지 나쁜 놈이 누군지 좋은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아요 이미 그리고 이건 우리 주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당가서 아베 마리아를 외쳐댄다 한들, 이미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서부터,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 우리를 더 자주 볼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소위 평판이라는 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구축되어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찾아오는가를 보면 돼. 정말 나를 찾아와서 정말 사심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만나면 맨날 드라마 이야기하고, 뉴스 기사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상관없을 그런 얘기만 끊임없이 나한테 하고 있다면, 내가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분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네. 자, 하고 성정 경비병들이 대답을 하자. 바리사이들이 이제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속이 상했겠죠? 예. 네. 그들 애들이 속이 상했을 거야. 지금 이, 이 인간을, 이 예수라는 작자를 그들의 내면에서는 소위 이 작자를 빨리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이끌고 왔고 형벌을 주고 해도 속이 시험치 않은 판에 그걸 하라고 보낸 성전경 비병들이 역으로 와고 그런 얘기를 해대, 해대니까 그분처럼 말한, 그분처럼 진실되고 참되게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두 배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누가 속이고 있는데요? 누가 진리에 거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속이는 데에는요, 어, 그러니까, 진, 사실성과 진리성이 있습니다. 진짜 속이는 사람은, 진리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리에 어긋난 사람이 과연 사실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느냐? 오히려 더 합니다. 왜? 사기를 치려면 사실을 바탕으로 사기를 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전제로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맞지, 맞지? 내가 한말다 맞지? 그까지는 맞아. 그러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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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디서 네 남편 뭐 하는 거 봤고, 네 아들 뭐 하는 거 봤고, 다 봤디, 봤디? 그래 확인해 보면 그게 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근본 의도 자체는 뭘까요? 남편과 아이의 이간질을 시킨 다음에 그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걸 즐기고 싶은 추악한 내면이 숨어 있는 여성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진짜 진리. 우리는 가족을 일치시켜야 하고 단결시켜야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게 도와줘야 되고 각자의 십자가를 나누어지게 해서 그 가족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리인데 이 자매는 사실만 이야기하지 진리여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걸 잘 몰라. 우리가 그걸 잘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다가와서. 내 귀가 팔락거릴 만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비밀인데, 이건 니만 알아래. 진짜 조심하세요. 굉장히 추악하고 사악한 여성이나 남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빛을 거부하지 않거든요. 누가 불을 켜서 침대 밑에 넣어두냐? 진리는 등경 위에 얹어놓아서 모두가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숨은 의도는 숨겨야 하기 때문이죠.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라는 말은 역으로 최고의회 의원들과 바리사이들이 진리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떠벌리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성정경비병들은 그분을 직접 만나 봤잖아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와서 보시어 했는데 가들은 가들 가서 본건 아니지만 보냄 받아서 봐버렸는 거예요. 예 지가 오고 싶어 했기나 말기나 일단은 그분을 만나서 직접 대면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그 바로 곁에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아름다운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한 뒤에 실제로 수많은 군중들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만난 한 자매는 팔이 부러졌는데 이 중간 부분이 부러져서 이 팔이 90도로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정말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죠? 그 당신 본연의 활동을 하셨더라면 일순간 나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할 능력이 안 되고 저는 어떤 걸 했냐면 한 할아버지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다리에 빵꾸가 빵꾸라 하면 안 되나. 다리에 큰 상처 구멍이 두 개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병원에 이제 한번 모시고 갔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매번 그렇게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치워받고 다시 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비가 되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 치우는 해야 되고 할아버지 혼자 거기는 죽어도 못 가고 당신이 손이 또 무뎌가지고 그걸 스스로 치우는 못하니까 제가 붕대를 직접 사고 소, 소독약을 사가지고 가서 빨리 치유하고 붕대 갈아들이고 집에 오고 가서 빨리 치유하고 붕대 갈아들이고 집에 오고 그렇게 해서 나아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직접 목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행위의 결과물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잘랐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리를 살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비, 이미 할아버지지만 이미 남은 생의 그 질을 확 높여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희생과 헌신과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은. 입이 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laughs> 사투리를 쓰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입이 보살인 거예요, 요 조동이가. 응. 어? 요 나불거릴 때는 얼마나 아리따운 말들이 나오는지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하는데 실제 그 사람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해보면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매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의 말 자체가 부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그를 믿더냐? 그래, 너희들은 안 믿지. 왜냐하면 너희 그 성전의 최고의 의원들과 바리사이들은, 어, 너희들의 쾌락의 삶을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그런 쾌락의 삶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노력을 하면서 실제적인 자신들이 가진 지기를 바탕으로 이끌어야 할 백성들, 우리 군중들, 신자들의 삶을 정말 목초지로 이끌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데는 굉장히 소홀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러니 믿을 수가 없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적인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라는 게뭐뭐 회개라는 게 어마어마한 어떤 결과를 꼭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늘 투덜거리던 사람이 이제라도 한번 용서해 볼까 하는 바로 거기에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내적인 변화를 감내해야 하는데 이 내면의 변화성 자체가 벌써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요소들로. 그래서 부자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건 가능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적으로 정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정말 한 부자가 진짜 실제적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그게 그냥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뺏기고 있을까요? 마음을 수도 없이 뺏기고 있어요. 왜? 두 가지 면에서 이거 어떻게 유지하지? 이거 내가. 쓰... 죽기 전에 어떻게 다 쓰지? 바빠 마음이 너무 바빠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두 개의 과업을 빨리 실천해야 되거든. 아, 가기도 아깝잖아. 실컷 벌어놓고 넘줄것 같으면 내가 그것도 또 속이 천불 날해 아닙니까? 그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심지어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어떤 때는. 그리고 자식들을 못 믿어요.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지 내가 알거든요. 내 자녀들이 그 내면 안에 정말 신앙의 본질이 있고 정말 타인을 위한 헌신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똑똑하게 좋은 대학 나오라고 시켜가지고 좋은 취직자리 만들고 네가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걸 추구해서 네가 원하, 원하는 걸없도록만 가르쳐놨으니 부모가 아직 돈이 있어서는 원하는데 돈이 없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는 고려장 시작되는 겁니다. 현대판 고려장. 무서운 삶이에요. 나는 그런 삶 진짜 무서워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서로 내치고 서로 배척하고 기회만 노려가지고 돈이나 땡기려고 드는 그런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알게 모르게 누구한테 유산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누구한테 그 크다가 또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 찾아온 줄 아십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의 재산의 분배자 관리자로 어? 그렇게 너희들 앞에 나섰더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의 회계를 정용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구원에 다가서도록 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구원자이지 내가 언제 너희들 재산 분배자나 관리자로 나서느냐 근데 참 오죽 답답하면 그죠 오죽 답답하고 이게 문제 해결점이 도저히 안 보이고 그야말로 온 사방이 암흑천지인 거예요. 손에 쥔건 돈밖에 없는데 자신이 인생 행로가 어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야말로 새카맣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뭔가 지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이 머리가 새카맣고 기대가 새파란 어? 이 젊은 신부한테도 찾아와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깨지기 전에 오셨어야죠. 유리잔이 깨지고 나면 아무리 조각들을 찾아서 붙인다 하더라도 깨진 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조각이 한두 조각이 있는 거죠. 깨지기 전에 이걸 다루는 법을 미리 알아서 안 깨도록 노력을 했더라면 물론 예수님은 신비롭기 때문에 깨지고 난 뒤에도 이걸 다시 붙일 너희의 죄가 다운같이 불거도 깨끗하게 새하얗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그 작업을 위해서는 내적 회개가 어마어마하게 요구가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최고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이미 예수님의 진리성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내적인 변화야말로 가장 힘든 일이 된 거죠. 차라리 그들에게 어느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만들라면 하 당장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 변화만큼은 그들이 겪어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의 과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그들은 한술더 뜹니다.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자기들이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킨 성전 경비병들에게 쏘아붙이는 말입니다. 누가 저주받았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모를 수 있어요. 율법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교회법 법전이 얼마나 두꺼운 줄 아십니까? 진짜 이만합니다. 그거 어떻게 나 합니까? 교회법 학자도 몰라요. 구서 떼기 어느 구절 찾아가지고, 이런 거 들어봤어요? 하면, 아, 그랬나? 갈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기억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지. 율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모를까요? 율법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아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되어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한 분이신 하느님을 내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을 다 쏟아서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는 우리 성당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제대 위에 철을 세 개를 놓는지, 한 개를 놓는지, 두 개를 놓는지는 빠삭하게 아는 전례분과 위원장님께서 한 날. 전례 자기 소속 일의 담당자가 제대 차린데 뭘 잊어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뭘뺀게 아니고 기억해서 열심히 차린다고 차렸는데 뭐가 하나 부족한 그 부족한 고고 하나 때문에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과연 그 내면이 올바를까요? 과연 그가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합당한 율법적인 규율들의 핵심을 올바로 꿰차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없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아는 거죠. 아니라는 거요. 예 잘못 되었다는 거죠. 제가 볼리비아에서 이렇게 우연히 여행을 갈때한 가이드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신교 신자인 거예요. 개신교 신자예요. 그런데 그 동네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다 가톨릭 세례를 받기 때문이죠. 거의 다. 인구의 80%가 예전에는 80%, 여전에는 80 넘게가 그랬었겠죠.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그랬느냐 하니까 자기 엄마가 어릴 때 잘못하면 성모상 (1미터) 1런 짜리를 하나 놓고 그 앞에서 막 두드려 패더라는 거지 겁을 막 줘가면서 어 성모님 들을어떻게보시겠나 응? 어? 응? 어? 응? 어? 그렇게 그러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니코데모 기억나시죠? 밤에 몰래 열여가지고 주님, 자 밤이라는 시간, 그가 무언가를 가려야 했던 시간. 아직 그의 내면 안에 자신이 지닌 권력과 어떤 자신이 지닌 외적인 영향력, 그 유명세, 명 평판, 명성 이런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진리를 찾긴 찾는데. 아직 한계성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밤이라는 상징적 요소로 밤에 그분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순진하게 저한테 뭐가 궁금한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마신부 찾아갈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깨림칙하고 뭔가 숨겨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은 늘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와 조용한 시간대를 찾아서 몰래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아요. 알면서 모른 척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니코데모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진리를 따르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도 모른다는 우리를 사람들 비난할 게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제대로 아는 참된 길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진리이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선의 방향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장 잘 이끌어주는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느님과 그 방향성을 상실한 존재들은 다뭘 믿고 따르느냐? 나를 믿고 따릅니다. 나 자신, 내가 가진 방향성, 내가 무엇이 좋으냐, 내가 무엇이 싫으냐를 중심으로 다 분별을 하는 그 이기성을 바탕으로 그게 아무리 진리라도 내가 싫으면 아닌 거예요. 이게 성당 안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 진리를 따라서 힘을 합쳐요. 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녹록치 않기 때문에 서로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방향이 같고 그 길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좋냐 으 아니냐를 기준으로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툭하면 투덜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자고 해도 투덜대고 또영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죽자고, 옳다고 하고, 이건 필요한 일이라고, 심지어는 성경 구절까지 들먹이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우겨댑니다. 조심하세요.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리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리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아, 딱 좋은 거 하나 잡았다, 그죠? 예. 네. 그게 성경을 헛되이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성경의 일부분만 뽑아내서 요거 봐라 하고 들이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돈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요? 신앙 안에서 돈을 내는 사람들의 성경구절을 다 뽑아서 만들면 됩니다 아니 천주교 신자들은 왜 11조를 안 합니까? 여구약의 어느 구절 보면 11조를 하라 돼 있고 말라키의 어느 구절을 보면 11조를 하라고 돼 있고 어느 구절을 하면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고 어느 구절을 보면 11조를... 그런 구절을 똑똑똑똑 뽑아내면 11조 성경구절 모음집이 하나 팍 탕생을 합니다 그럼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내는 거죠. 11조가 아니에요. 그럼 과부는 그러면 오바해서 11조 이상 냈기 때문에 율법을 도로 어겼네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버렸잖아. 랩톤 누님이지만 이건 11조가 아니고 전재산을 기증한 거예요. 그러면 도로 거기서 떼갖고 돌려줘야지. 또 그건 안 해. 마이 좀 좋대. 마이도 아닌데, 그죠? 근데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넉넉한 것들에 11조를 내면 큰일 나. 아까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 그래 있긴 해. 넉넉하게 그러니까 그걸 받아 받는 사람의 눈 속임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그 받는 사람이 아 이건 넉넉해 보인다 싶을 정도로만 내고 실제로 자기가 내야 한 마땅한 그런 수준의 1일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정성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성. 아 간단한 얘기죠. 막, 닭을 키우는 사람은 닭을 내면돼. 맞죠? 도끼를 만드는 사람은 도끼를 내면 돼. 금을 세공하는 사람은 금 세공한 걸 내면 돼요. 그게 옛날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재화가 재화의 돈이라는 수단으로 변질되면 변화되면서 <laughs> 우리가 천주교가 된 거야 왜? 천 원을 내거든. <laughs> 돈이 있기나 없기나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은 그 와중에 또 정성을 모아가 자기가 꼬깃꼬깃 하면 그거 열심히 또 다릅시다 핀다 그래가 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오만짜리 두둑한데 고로고로 올라가 그래 우리 천주교잖아 자 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설명하다 이렇게 빠졌냐면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흐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길의 흐름 안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 추구하는 목적에 맞춰서 성경을 얼마든지 변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조합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 방향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방향. 자, 예수님은 어디서 났죠?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이 세상 안에서의 율법을 채우기 위해서도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서 나셨을까요? 하느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하느님을 따를 때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될때 비로소 우리 안에 모든 차별들이 상쇄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엘리트주의 신앙관이 생겨나고 나는 어디 출신인데... 나는 강남구 모선동 문성당 어? 신자인데 응? 내 주변에는 검사 신자도 있고 판사 신자도 있고 변호사 신자도 있는데 아흠! 욕해 쌓는 거예요. 뭔 데고로 해가 아시겠죠? 신앙 안에는 엘리트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고 저마다 가진 직분을 봉사하고 남을 돕는데 쓰라고. 그게 허락되고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 말이 쉽지. 넘어갑시다. 8장입니다. 가는 마다 잡힌 여자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라는 구절로 사실은 7장 마지막 53절이 끝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모여서 악한 일을 같이 힘을 모아서 계획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자기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러,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악을 같이 저지를 때는 연합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이 또 부딪힐 때가 분명히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머리 짓듣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뉴스 보면 요새 재밌는 뉴스가 나오는데 한때 연합했던 사람들이 금방 토라져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우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의 진리를 향한 같은 방향이라는 것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올리브 산으로 가셨죠. 제가 산이라는 위치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로 가신 거예요. 적어도 지상에서 하느님을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있, 있는 그런 외적 환경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곳으로 간 거죠. 우리는 스튜디오에 왔고요. 왜? 여기에는 정적이 있고 조용함이 있어서 빛과 음악의 이 영상과 소리의 조합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여기 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높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 무슨 중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가장 거룩한 것은 너희 가운데 가장 소외된 이들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함을 지니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그런 이들을 올바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배우고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정이라는 걸 가끔 하는 건데 맨날 피정만 찾아댕니는 사람들, 맨날 성년기도에 여기다 가면 저 저기다 가면 저 가는 사람들은 이 방향을 굉장히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듣고는 실천하고 실천하다 기력이 빠질 때또 새로 듣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배운 것들을 그 주, 그 주마다 열심히 실천하고 돌아와야 이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더 스며들게 됩니다. 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흘러야 한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기 시작해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 실천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올리버 산으로 가셨죠? 이 적대자들하고 하도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피곤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지상에 머무는 동안은 인간이셨고,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예, 안 느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체의 피로와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과 피로를 분명히 느끼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laughs> 우리는, 우리는 기도가 피로예요. <laughs> 어떤 때는 우리는 기도하는 게 뒤죽겠어. 그리고 세상 안에서 노는 게 나를 위로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의 내면 자체가 아직까지는 올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우리는 기도 안에서 힘을 얻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원래 지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인내도는 더욱더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 이른 아침에. 갑자기 가사가 생각해. <laughs>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또 이제 그분께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력을 채우고 또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면을 채운 뒤에는 다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좀부딪힌다고좀 성가시게 한다고, 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아메야 씨이 칼라고 여 세상 나나 언제나 저 예수님 말씀이 있는 듣는 발치만 살래 하다가는 언 나간 신앙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채우고 난 뒤에는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들을 가르치,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르치세요. 자, 이제 <laughs> 2차전, 그때 율법 학자들과 파리 사이들이 이놈면 간단한 쉬지도 않나 봐. <laughs> 여러분, 하느님도 성실하시지만 악도 의외로 성실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시기에 사로잡힌 이 악들은... 하나의 인간 영혼이라도 더 타락시키고 싶어서 그 일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요새 늘 잘라 한 목에 한 마리가 왕왕 해가지고 제가 늘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잘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경각심을 갖고 영적인 면에서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어디에 기만이 있고 속임수가 있는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끄덕끄덕거리는데 집에 가서 당장 텔레비전을 틀잖아요. 그 안에 정말 적지 않은 요소들이 기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텔레비전의 그 수많은 요소들은 예를 들어서 불륜을 미화하고 누군가에 대한 저, 증오를 정당화하고 주인공이 막 시달리고 하니까 어 빠밤 빰빠밤 빰빠밤 <laughs> 하면서 그런 막 강한 음악 나오면서 뭐저만하또 붙이고 이제 복수 시작하는 어 그래서 그 복수 자체가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성을 미리 사전에 막 깔아놓는 거죠. 자, 이만큼 야가 시달릴 수 있게 지금부터 이 여주인공이 하는 일은 다맞제하고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생각도 없이 그것 보다가 아이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아이고 그래 것이다. 나쁜 놈이 당하는 거 보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그런 드라마의 내용과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내용은 어, 어떤 때는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게승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왜? 재밌거든요. 그리고 신앙은 재미없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카 이마 속이 천벌로 죽겠거든. 그보다는 속이 시원한 왜 사이다라고 표현하죠. 사이다 한잔들이는게 낫거든요. 깨어 계십시오. 안 그러면 세상 모든 요소들이 그 어떤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 안에서도 여러분을 기만하고 그들의 주장이 여러분을 엄습해오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안깨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 그래 이혼할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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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그래 갚고 있긴 네 칼라스 되겠다 그하고 앉았는 거야 <laughs> 어르신 대학 가고는 그래 맞제 맞제 그래 그래 요새는 저이 유행이라 카더라 그냥 칼라스라 그하고 앉았는 거예요 철딱산이 없이. <laughs> 무합니까? 뭐그 다음 주에 가면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사목을 해봤잖아요, 그죠? 정말 미사종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에서 어, 그런 것들에서 조심하고 멀어질 수 있는지를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 날 모임이 있어 갖고 뭐밤 모임이 있고 소공동체 모임이 있고 또까 갖고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놈 아주 아주머니들이. 이 아주머니들이 안 바뀌어요. 참 진짜 안 바뀌. 세상이 그만큼 깨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으로 잡은 여러분의 영혼을 엥가이 좋은데 올려놔줄 것 같지요. 아이고 우리 영혼 내말잘 들어 고마워.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곳으로 가자. 근데 그 약속한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아이고 뜻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여여, 어? 찜질방 좋아한지 왜 알았노? 그런데 들고 가는 거요. 그 어디 이게? 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탁 세워놓고는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스승님. 스승, 스승은 그냥 속으로는 이놈의 인간을 언제 어떻게 하면 이 올가미를 씌워고 죽일까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또티기 곱상하고 교양 있는 척 스승님 이 여자가 아마 간음을 하다가,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버렸네요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모세는 막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람 주어가 원하는 대로 하람 그런데 왜될것 같아요? 왜겠어요? 뭔가 걸고 싶은 거죠.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왜 당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래 그대로 죽이라 해도 비난을 할 거고 죽이지 말라 해도 비난을 할 테니까요. 세상은 참 숭악하고 사악하고 예. 참, 주도 면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략을 넘어서 계신 분이 또 영원 안에서 활동하는 지혜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이들 앞에 설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깨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성령이 활동한 여지는 줘야지. 그 성령이 활동을 하지. 안 가고 내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맞서려다, 가, 맞서려다, 맞서려고 하다가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수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시간을 줄때 그들은 생각이란 걸 하게 돼요. 반대로 시간을 안 주고 즉 즉각적인 응대를 할때 그들은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남편 중고할 때는 따 당신 어제 그랬잖아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남자가 으응 하다가 내가 잘못했다 이러던데 쟤 잘못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하도 쪼대 있긴 해 그거 일단 멈추고 맞게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관심을 이 손가락에 집중시키고 시간을 봅니다 그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생각하게. 일차적인 시간을 주세요. 자, 이제 그들이 줄곧 물어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던져라 하세요. 돌을 던지라 하십니다. 그 여자를 죽여도 된다고 다만 그 이전에 그들에게 또 생각할 요소를 턱 던져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걸 실행해라. 그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수 있으면 침묵을 잘 지키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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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대하고 상대한테 재밌는 얘기를 찾으려고 왜 우리 모여갖고 재밌는 얘기하면 오야만 저 상대를 만족시킬 내가 아주 재밌고 색다른 이야기를 개발해낼까 하다가 엉뚱한 것까지 막 꺼내는 거예요. 나의 내면 안에서 나의 내면의 추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모님처럼 곰곰이 생각을 할때 그걸 조금은 절제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지혜가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쓰십니다 그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자신한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적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뜹니다. 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구나 라는 최종적인 분별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세요. 그동안 또뭐 쓰고 있었어? 뭐 썼을까? 나 분명히 이런 거 썼어.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 쓰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초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무엇을 쓰셨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썼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이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겠죠. 몰라요, 뭘 썼는지 아무도 몰라. 막설을 쓸 수도 있지. 예.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인이 잘못을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어요. 그 여인이 정말 현장에서 간통하다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그죄 자체는 중한 일이고 엄한 일이고 사실은 그 율법적인 면에서는 죽음에도 처해질 수 있는 일인 거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정한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따라서 세상의 법률들이 정해져 있죠. 종신형부터 시작해서 뭐몇년몇년 몇 년.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하지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들 우리는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얼마나 어떤 일에 몸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끔씩 일어나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멈춰야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죄짓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마침기도 마치고 이 자리 마감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